우리나라에는 야생 원숭이가 살지 않지만 구석기 시대만 해도 달랐다고 합니다. 원숭이애를 맞아 구석기 동굴에서 발견됐던 원숭이 흔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40년 전인 지난 76년, 청주 인근 석회석 광산에서 발견된 전기 구석기 유적 청원 두루봉 동굴. 이 안에서 원숭이 화석이 나왔습니다. 30만 년된 턱뼈와 20만 년된 암수의 위아래 턱뼈가 각각 출토됐습니다. 후기 구석기 유적인 단양 군왕굴에서도 4만 년된 원숭이 턱뼈가 나와 원숭이 생태 흔적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원숭이가 옛날에는 살아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지금은 왜 없어졌는지 참 궁금해요. 발굴을 맡았던 충북대 연구팀은 원숭이가 당시 구석기인들의 주 식량원이었으며 현재 일본 원숭이의 기원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굴 유적에서 발굴할 때마다 원숭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원숭이를 잡아먹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건데. 충북 원숭이는 그후 생태 환경이 바뀌고 천적인 대형 육식동물이 증식하면서 멸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원숭이, 충북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 역사 속 한반도 동물상의 변화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